자, 그다음에 13번은요. 13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들어가야죠. 뭐냐면 우리가 제어 장치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동작성 종류가 첫 번째가 P. P가 프로포셔널, 즉 예를 들어서 비례 요소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제어 장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제어 장치밖에 안 돼. 가장 간단하죠. 근데 얘는 오차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개발했냐면 오차하고 동작 속도를 갖다가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가 D가 있죠. D가 뭐예요? 얘가 디퍼런셜, 미분의 약자잖아요. 얘가 미분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제어 장치에다가 미분 기능까지 붙여 놓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 우리가 어떤 오차를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I. 얘가 I가 인테그랄, 즉 적분의 약자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적분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P 제어, 비례 요소가 있고, 미분 제어, D 제어가 있고, 적분 제어, I 제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어 장치는요, 얘 단독으로 쓰지는 않아. 그래서 얘를 조합하는 방법이 PD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PD 제어는 비례 미분 제어 기능이죠. 그 다음에 PI 제어가 있고, 그래서 PI 제어는 비례 적분 제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PD 제어는 우리가 응답 속도를 빠르게 개선하는 거고, PI 제어는 얘는 우리가 제어 장치의 오차를 개선하는 거죠. 오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PD 제어하고 PI 제어가 어떤 회로에서 전자회로 갖고 만들 거 아니야? 그 해당되는 그 어떤 회로망이 뭐냐면 PD 제어, 지금 문제가 PD 제어 대응하는 보상 요소 물어봤죠. 그게 바로 뭐요? 회로망에서 진상 회로망 갖고 꾸미는 거죠. 진상 회로망. 콘덴서를 갖고 꾸미는 거야. 그 다음 PI 제어는 요 PD 제어의 반대. 그게 뭐냐면 지상 회로망 갖고 이런 PI 제어를 꾸미는 거예요. 다 그래서 PD 제어 하는 역할, 속도 개선, PI 제어, 오차 개선. 그 다음 PD 제어는 진상 회로망, PI 제어는 지상 회로망이다. 이게 요 PD와 PI의 정리 내용이에요. 따라서 문제는 단순하게 PD 제어에 맞는 건 회로망은 뭐냐 이거지. 즉 진상 회로망, 진상 보상 요소. 문제가 바뀌어서 PI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지상 보상 요소, 지상 회로망으로 대답해 줘야죠. 자, 그다음에 14번은요. 14번은 제공항에서 시퀀스 문제네. 이 시퀀스 문제 쉽잖아요. 회로도 간단해요. 시퀀스 회로도. 자, 여기하고 여기가 온대라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요 지금 두 A 접점이 전부 다 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온이 돼야 되고 얘도 온이 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요두 개는 뭐예요? 직렬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렬은 시퀀스에서 요두 접점이 직렬됐을 때 이거에 우리가 논리 회로는 뭐예요? 논리 회로는 우리가 AND 회로잖아요. 무접점 회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AND 회로더라. AND 회로는 논리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A고 B가 있으면 A, AND,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 병렬로 또 접점이 또 있잖아요. 얘는 얘가만 달라붙으면 바로 그냥 회로가 온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얘하고 얘끼리는 뭐가 돼요? 즉, 우리가 어떤 회로망이 있을 때,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이렇게 병렬로 되는 거. 만약에 A, 그 다음에 이쪽이 C라고 한다면 얘가 뭐요? 얘가 바로 오화 회로에서 무접점 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오화회로죠. 오화회로는 뭐예요? 오화회로는 A 또는 C.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해도, 동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해드렸으니까, AND 회로 오화회로 설명했으니까, 지금 요 답은 나왔잖아요. 자, 요쪽은 뭐예요? AND. A, AND, B. 그 다음에 요 회로하고 요 회로는요? 오화. 그죠? 플러스 오화 C가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A,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A and B, O와 C. 이렇게 부르는 거죠.